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갔습니다만 또 한 토막 짤막한 거 엮어보겠습니다. 극이 은근히죠. 노골적으로 아니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극이 은근히 일례에 요지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이 대사 인연으로서 생각을 삼아서 용맹정진해서 순일하고 순일하게 공부가 되나고 잡됨이 없는 줄을 알고 자네 편집하다 보고 일상의 옆에 사람을 통해서 자네의 그 모든 행동이든지 그 일상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네가 이렇게 공부 순탄하게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기쁨을 내가 참 억누르지 못할 만큼 좋다. 능히 24시간 가운데 참 자기 하는 점에 일상생 사회생활 그 복잡복잡하는 속에 반드시 서로 응함을 얻느냐 마느냐 일상생활과 화두 공부하는 게 한 덩어리가 되고 있느냐 일상생활 그 복잡복잡하고 퍼더덕퍼더덕 뛰는 일상생활과 공부하고 화두하는 요구하고가 한 덩어리가 되고 있느냐 잠 깨고 잠자는 두 간역에 잠잘 때하고 깼을 때하고의 한결같나 한 덩어리가 되고 있나 한 덩어리가 되고 있나 만약 일상생활 한 덩어리 되지 못하고 잠잘 때하고 잠 깼을 때하고 한 덩어리가 되지 못했거들랑 간절히 가히 한결같이 공에 잠기고 고요한 데 나아가지 말지니 조용한 데 편안한 그것만 공부라고 집착하지 말지니 고인이 그런 환경을 흑산하에 기가할게라고 했다. 흑산 속에 귀신굴 속에 귀신 버글버글 하는 거라고 평을 하셨다. 미래제가 다하도록 투탈할 기약이 있음이 없으리라. 그런 식으로 그것만 가지고 공부다 하고 거기 편안하고 좀 조용해 잘 된다 그거 공부라고 착각한다고 하면은 세세생생 그런 식으로 하면은 깨달을 기한이 없다. 며칠 전에 그렇게 되겠죠. 어제 며칠 전에 온 글을 접하고 온 편지를 받아보고 내 혼자 생각에 부추밀이 정성산매 고요한 자리에서 자복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 생활이 공부요. 이게 공부 잘 되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혼자 걱정했다. 스스로 좌우가 반드시 이미 정승삼매에 탐착했다는 것을 걱정했다, 생각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직각공에게 믿고 성신은 여기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만 직각벼슬을 하는 점잖은 어른과 직접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그 직각이 자네의 경황 이야기해주는 소리하고 자네가 말하는 그런 소리를 나한테 전달해주는 그걸 듣고 참으로 내가 걱정하던 바와 같이 부처밀이 고요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것만이 공부인 줄로 착각하는 쪽으로 집착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에 과연 헤아리던 바와 같은 줄을 알았노라. 대범이오는 대개 이 말이 대개 세상을 습하며 남음이 있는 선배가 세속 생활을 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고 기운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오래 진로 가운데에 붙어 있다가 악요교자는 붙는다는 뜻이요. 오래 진로 가운데 끌려서 살다가 세속 생활 그 복잡하고 그 걱정거리 복잡한 세속 생활에 그 끌려 있다가 호련히 혹 간혹 어떤 사람이 지령해서 가르쳐 준다 이거죠. 정목처를 향해서 공부 지어라 하는 것을 얻어서 어떤 사람이 뭐 그러지 말고 막 한쪽 옆에 제치놓고 자보게 좀 조용히 앉아보래 참 편안하고 그 공부 잘 된다고 이렇게 지도해주는 소리를 듣고 이 말이죠. 그렇게 실천하다가 잠깐 가슴 속에 편안하고 무엇이 그 생각이 안 떠오르면은 문득 그릇 알아가지고 써 구경 안락을 삼나니 그거 착각해서 공부 다 됐냐 그것이 공부요 그것이 공부 다 됐냐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이 자모 돌로 가지고 풀을 누른 것과 같은 줄 알지 못한 임시 방편이고 임시 처방이지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한다. 비록 잠깐 소시지 끊어짐을 느끼나 잠깐 동안은 편안하고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어찌 뿌리가 오히려 있거니 어찌 징체를 정렬에 기하겠으리요. 아주 뿌리가 남아있는데 철두철미한 그 마지막에 깨쳐서 그 모든 것이 떨어지기를 어떻게 바라이고 어떻게 그 깨칠 기약이 있겠느냐. 진정고 정렬을 얻고자 하거든 참으로 정렬 참으로 정렬이 현전함을 얻고자 할진된 반드시 못 움직이죠. 시연이 막 복잡하게 생멸하는 속에 그 시시비비하고 옥신각신하고 커진 갈등이 얽힌 그 속에서 문득 한 분 띠매 뛰어나대 한 털어끝만큼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문득 장하를 땡겨서 소락을 삼고 대지를 변해서 황금을 지우며 깃털에 다다라 그 종하고 탈함에 쫓아주고 그 거슬려주며 사활을 자주자기하고 자리와 이타에 베풀이 옳지 못함이 없으리니 뛰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 속에서 한 분 두 발로 팍 뛰어서 뛰어나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임시 그 시끄러운 속을 제치놓고 옆에서 조금 자복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뛰어나버려야 된다. 이런 자유자재한 차원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꾸지름하시기를 그 무진장 다라니 문이라고 했다. 한번 뛰어나버린 뒤의 차원을 무진장 다라니 문이라고 하셨고 무진장 신통유희 문이라 하셨고 무진장 여의해탈 문이라고 하셨으니 어찌 참된 대장부의 일이 아니겠느냐. 너처럼 임시 자복에 앉아서 편안한 그것만이 공부고 다 된 게 아니다. 참으로 벗어나야 된다. 한번 깨친다고 할까요? 깨우침의 차원 그 차원을 넘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한번 깨친 다음에 부처님께서 무진장 다라니문, 신통유희문, 여의해탈문이라고 한 이것이 일부러 꾸며서 그러는 건 아니다. 저절로 되고 자연이 이루어지는 거지 일부러 꾸며서 조작으로 인위적인 장난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다 우리 마음의 상분, 내 마음의 모든 그 공덕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걸 그대로 수용할 뿐 임시 꾸미는 것이 아니다. 부탁하건대 자네는 한번 정신 한번 바짝 차려봐라. 정신 한번 차려서 이에 결정권 이에 기약해서 확정되어 하고 한번 깨달아봐라. 벗어나봐라. 조용한 그것만 가지고 조용한데 그 앉아있는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한 번 한 고비를 넘어야 된다. 한 번 확결되어 하면은 가슴 가운데가 시원하고 훤한 것이 백천일월과 같아가지고 시방세계를 한 생각에 분명히 밝히되 한 털어끝만큼도 다른 생각이 없으리니 비로소 그런 당처에 와야 구경과 더불어 서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한번 그 모든 테두리에서 한번 뛰어나야 된다. 과연 능 이와 같으면 어찌 홀로져 생사노상의 힘을 얻을 뿐이리요. 다른 날에 다시 균축을 잡아서 인군을 저 요순의 위에 이르게 하기를 손바닥과 손가락과 같이 하리라. 손가락과 손바닥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만약 그런 차원을 한번 얻으면은 뒷날에 다시 정성자리에 올라서 임금님을 잘 보필해서 이 세상을 태평성대를 만드는 것을 내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이 이렇게 가리키듯이 쥐듯이 자유자재하게 되는 차원이 올 것이다. 이분이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공부를 한번 벗어나서 완전히 이룩하면은 그와 같이 자유자재하고 국가의 일에도 충신이 될 수 있고 그 임금의 일도 그만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총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부지런 잡고 드러내서도 고요히 앉아 있는 게 그저 참선이요. 고요히 앉아 있어야만 공부가 되고 고요히 앉아 있는 속에 편안한 고구마씨 그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벗어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